무속인도 사람이다. 얼마의 T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기분이 이게 뭐 잘 돼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분은 조금 저를 갖다 인연을 맺어가지고 조금 제 말을 안 들었던 분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재산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일단은 믿음이 가져서 저한테 물어보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도 그분은 상담한 만큼 말을 갖다 믿어주고 따라줬으면 굉장히 그런 일이 없어서 없고 잘 지낼 수가 있는데 따라주지를 못하다 보니 재물은 다 잃고 사람도 잃게 된 사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분은 용인에 사시는 분인데요. 희한하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사시는 분인데 희한하게 따님이 엄마의 혼백을 실려서 엄마 역할을 하고 살았어요. 아버지한테요. 그분은 참 머리도 좋고 재주도 좋고 솜씨가 좋아서 영양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내 하는 일도 다 멈추고 엄마의 혼신을 실어서 살다 보니까 따님이 희한하게 아버지 오른쪽 역할을 해주면서 살고 아버지한테 희생양이 되면서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살았어요. 근데 자꾸 아버지가 제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보면 진단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일단은 큰 병원들을 다 갔을 거 아닙니까? 변명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다른 데 큰 병원을 갔는데도 변명이 나오지가 않는데 일단은 재산이 집안에 있으니까 어머니 혼백을 한번 좀 풀어줘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자린거지를 해주라 했던 건데 이 산소에 바람이 불어서 산소묘를 갖다 잘못 쓰다 보니까 그 바람이 불어서 따님한테 몸에 실리게 되고 어디도 벗어나지도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버거웠는데 아버지 살아 생전에 엄마 혼백을 불러주고 산바람을 재우고 재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도둑 맞는다고 그랬어요. 식물수를 맞고 내 돈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걸려 있어요. 제가 이랬어요. 병원에 가면 호명은 안 짓지만 여기 시내에서 얘기하는 병원을 지정해 주면 그 병원을 가보면 변명이 나올 거다 해가지고 제가 병을 갔다가 병원을 지정을 해줬어요. 거기를 가보면 그 변명이 나올 거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병원에 갔는데 몸에 혹이 암이 발전해가지고 정말 커다란 암이 말기암까지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기암 내고 수술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생명을 잃게 됐죠. 그래서 재산이 참 많았던 재산이 희한하게 돌아가신 지 열흘도 안 돼서 재산 싸움이 났는데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 집은 누가 불리는지 모르게 그 집은 갖다가 다 불사질러서 그 집은 홀라당 타버리고 원래 아버지가 현찰로만 방에다가 깔고 자셨던 분이에요.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방에다가 방바닥 밑에다가 돈을 까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돈마저 매덕이라는 돈을 갖다 다 없어지고 집은 집대로 다 불타고 재산이 있는데도 형제간의 다툼이 있어서 그 재산을 갖다가 지지도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다가 본인 자체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살게끔 되고 지금은 어떻게 하지도 못해서 지금까지 그 혼백을 그대로 살면서 하루살이 인생밖에 안 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드려도 그 사람은 지금은 빙이 걸려 있어서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사는 게 좀 안타까운 신도예요.